많이 걱정했어. 이제 내가 너 지킬 거야. 디퐁 혜인은 좀 외로웠겠네. 우리 혜인이 독일 있을 때 직접 팔로우를 해줬어요. 범행 시간대에 운행한 버스 블랙박스도 조사해주세요. 어떻게든 공문하게. 우리 가야 되나? 윤은성 일당이 2조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입니다. 가슴이 좀 막 두근두근거리고.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. 혜인아! 우린 또 만날 거야. 난 안 지치고 네 옆에 있을 거니까.